大家好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빠가 맨날 나가서 커피 마시잖아요.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차라리 커피 머신 하나 사서 집에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대를 샀어요, 커피 머신. 근데 저는 커피 머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제일 이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것 모델 샀어요. 짠짠! 바로 이거. 그럼 오늘 같이 열어볼까요? 한번 열어볼게. 이거 얼마 주고 샀다고 했지? 중국돈 430원이야. 430원? 7만... 7만 5천 원 정도네? 근데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커피 머신이랑 좀 비슷해. 똑같이 생긴 것 같아. 그래? 이거 중국에서 인기 제일 많다고.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게 플래닛이랑 뭐였지? 맥널티 뭐 이렇게 두 개가 엄청 유명하거든? 근데 이건 플래닛이라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. 아, 이쁘다. 이쁘게 생겼다. 근데 어저께 너무 정보 몰라가지고 공부 좀 하고 왔어. 일단 이 제품 먼저 보면은 한국의 그 플래닛 커피 머신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. 근데 이 커피 머신 회사 이름 뭐지? 왕이 엄선. 뭐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왕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4대 그 포털 사이트야. 근데 이 왕이라는 회사가 중소기업 제품들을 한 가지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제품을 출시해. 그러니까 한국 이마트 노브랜드랑 똑같아. 근데 이게 그 커피 머신이지. 그냥 봐봐. 근데 이게 플래닛 제품이랑 똑같잖아. 이게 중국 제품을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국에서 플래닛으로 한 건지 아니면 플래닛 것을 이거 카피한 건지 잘 모르겠어.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한국의 맥널티라는 커피 머신 있거든? 근데 이게 독일의 세버린이라는 커피 머신에 완전 똑같이 생겼어.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.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뭐 이름만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 카피를 했던가 약간 뭐 그런 거겠지? 그래서 이 플래닛 제품 한번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볼게. 근데 가격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. 뭔지 알지? 그 이거는 한 7만 5천 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플래닛은 14만 5천 원, 15만 원 돈이야. 그러니까 두 배 차이가 나잖아. 근데 사실상 스펙은 거의 똑같아. 뭐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15바, 뭐 전압 뭐 다 똑같거든.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. 먼저 구성품을 보면은 포터필터가 있는데 플래닛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. 그리고 필터 바스켓. 바스켓은 두 가지가 있어. 이거는 커피 내리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. 얘는 좀 짧고 얘는 좀 통통하지? 그래서 필터 바스켓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퍼까지. 이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없고 그리고 제품 보면은 플래닛이랑 완전 똑같아. 여기 뭐 스팀, 뭐 커피 내린 추출, 그리고 전원 버튼, 그리고 온도 케이지. 틀린 거는 이게 온도 케이지 테두리에 플래닛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.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고 그리고 물 용량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까지. 이거 빨간색 뭔지 알아? 이 빨간색 이거 물 차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푹 올라와. 그러면은 이제 물 버리면 돼. 오늘 일단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. 하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한번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청소 한번 해보자. 청소는 그냥 이 물통에 물 두 번 채워가지고 다 쓸 때까지 두 번을 비워주면 돼. 한번 물을 버려볼게.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옆으로 치우고 가운데 거. 근데 여기 0도에서 온도 올라가는 건 40초 정도면 다 올라가더라. 그치?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. 물이 약간 탁하게 나온다. 그치? 그럼 한번 커피 내려볼게요. 저희가 쓸 원두는 그 리미가 사준 스타벅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템핑까지 하고
내려볼게.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? 그지? 이렇게 커피가 내려졌어요. 한번 마셔보자. 얼음잔에 카누를. 맛있다. 이 정도는 괜찮은데?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오늘의 결론은 플래닛 커피 머신이랑 이렇게 75,000원짜리 커피 머신이랑 성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